대표적인 라면 회사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회사 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렸습니다. 박민철 기자입니다. 국내 라면 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. 계열사 두 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.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.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.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.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.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.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 원,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.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,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.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사 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.